훨씬 표정도 더 나셨구만. 아, 진짜. 꼼짝꼼짝 하자. 누구야? 되게, 되게 자연스러워. 네. 엄마 바지도 훈해서 엄마도 옷 갖고 노는 거네. 영상 봤거든. 네. 네. 아, 얘가 어떤지 알겠더라고. 어, 뭐 줘요? 뭐? 이거, 이거 줘요, 이거? 이거 갖고 놀아. 보세요, 이거 지금 발음도 많이 나던데. 예? 발음. 아니,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꽤 잘 사용해요. 그리고요. 뭐 이제 지금 훨씬 말 같아졌네, 이제. 지우 어디 보자.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어느 정도 어디 좀만 정리해 놓은 거 한번 들어보는 게 궁금한 거지. 둘이 한 두 달 만에 얘기해. 예, 두 달. 저 원래 정책위가 왔었잖아요. 정책위 꽤 오래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자 3.2단계 바꿔주셨잖아요. 그거 이제 한 달 먹었거든요. 한 달 먹었는데 그거 먹으면서 조금씩 이제 정책위가 좀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느낌이 뭐냐면 이제 그전에는 되게 사랑스러워졌다면 지금은 이제 사랑스러워진 느낌? 네, 그리고 이제 자아가 굉장히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집도 생기고, 때도 심해지고. 때가 또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많이 싸우거든요. 계속 싸우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지효도 이제 점차 이제 그 뗐을 때 이제 그 조절 능력이 점점 이제 좀 생겨요. 그래서 처음보다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예. 그리고 이제 눈치도 빨라지고요. 예, 때를 써도 이제 조절력이 좀 생긴다는 거지. 예, 그렇죠. 굉장히. 처음엔 이제 뭐랄까, 한번 뗐으면 그게 몇 시간씩 저희랑 그냥 막, 아, 진짜. 이제 뭐가 되고 안 되고를 좀 감을 잡는 거지, 그지? 한 번 막 흥분하면 그거를 가라앉힐 수 없었어요. 그렇지, 그지? 그리고 눈치도 굉장히 빨라졌고요. 이제 상대방의 공감 능력이 또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 예. 이걸 잠깐 기다려. 엄마 거야. 생활 속에서 이제 엄마 저를 이제 뭐 하는 건 모든 걸 참견하고 그냥 모든 것들이 모방하려고 자연스럽게 이제 거의 뭐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내려갈 거야? 신발 신어줘. 아빠 신발 신어줘. 신발 신고. 아빠한테 신발 신어. 아, 신발 신고 놀아야. 그리고 이제 저 뭐죠? 옛날에는 이제 아빠는 거의 뭐 무시하거나 뭐 그냥 엄마밖에 몰랐는데 요즘에는 뭐랄까 살짝 아빠한테 좀 자랑받고 싶은 칭찬받고 싶은 이런 눈빛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우 고양이 빗질 하고 있었는데 지우 잘 하겠대요. 와서 해라고 하니까 한 번도 못 믿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아빠 불렀거든요. 기다리더라고요. 아빠 올길래. 아빠가 진짜 오는데 아빠가 보더니 자기가 또 한 번 했다고. 네. 그렇게 놀랐어요. 그거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스타킹 그 놀이 했잖아요. 뭐 이거? 그거죠? 그래? 예. 이거 너 이거? 리모컨이죠. 고마워. 이제 뭐 자기가 굉장히 스타킹 갑자기 머리 쓰니까 막 신기했나 봐요. 막 아빠 봤냐고 이거 봤냐고 예, 그런 눈빛도 이제 처음에 느낀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부분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사용하고요. 이제 뭐 잘 모르겠는 거면 오노노노노노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소리로 거의 대부분 표현한다고 보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인형을 요즘 그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어디가 장난감 한 데 가면 거의 뭐 인형을 꼭 하나둘씩 들고 오거든요. 집이 지금 인형이 가득 차고. 인형 눈 보는 것도 좋아하고 눈 보고 막 어떻게 다 웃기도 하고 막 수술 막 노는 것더라고 인형이랑 두 개씩 이렇게 들고 막 좋아하고 막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스토리까지는 아닌데 약간 인격으로 부여할 수도 있죠. 맞아요. 네. 뭐 또 안고 막 자기 전에 누구 데려오고. 초보적인 저번에 상징물이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집에 큰 곰돌이 있는데 어제는 또 이제 장난감 거기 놀러갔는데 또 작은 곰돌이를 훅 잡고 이거 가져 집에 가져가서 얘 옆이래요 이렇게 둘이 같이 안고 놀고 막 이런 식으로. 요리 수준도 확 올라갔네. 뭔가 말은 못해도 뭔가 그렇죠. 예. 그렇죠. 좀 다르게 놀고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엄마 내가 궁금한 건 애가 이제 발음은 정확하지 않아도 돼. 발음은 비슷하면 되거든. 근데 보니까 이제 전에보다 훨씬 말이 알아듣기가 나아진 것 같은데 먹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지우가 그 저기 언어로 사용한다 싶은 단어들 응? 예, 예. 발음은 불분명하지만 그런 거 좀 한 번 밖에 나요. 아, 뭐 뜯어줘. 뜯어줘. 열어줘. 열어줘. 예. 줘. 줘. 예. 그다음 뭐 해줘. 해줘. 거의 이제 예, 거의 뭐 요거들이에요. 요거들. 예. 오, 해줘, 줘줘, 드럭드럭. 뭐 이거. 예. 이거. 예. 이거하고. 꽤 있는 이거 뭐 물건 지침을 이거 해고 해달라 이거 예, 이거 뭐 예, 거의 뭐 이런 요구들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가끔씩 막 엄마 할 때도 있고요. 가끔씩 엄마 해도 또 이런 식으로 이거 뭔가 아니야? 지 수행도 좀 잘 알아듣는 거거든요.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죠. 그리고 아저 어제도 보통 이제 밖에 가서 엄마가 안 보이면 이러거든요. 근데 어제 엄마 응가 하고 올게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가는 길 갔다 갈 때까지 기다려서 안 봤어요. 이것도 놀라. 애가 중간에 약간 멍한 느낌은 이제 하나도 없지. 예, 거의 뭐 한계가 피곤하거나 그런 거 빼고는. 그죠. 지금 우리가 지난달에 내가 이제 그 인터뷰 하는 사람을 찍었는데 사실 이제는 한 번 도서관에 한 번씩만 찍으면 되니까 근데 지난달에 이제 3.5단계로 바꿨죠 약을 갖다가 3.5단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동안에는 감각장애 그러니까 중증자폐증 치료였다고 이해하는데 중증자폐증 치료는 1단계 2단계 3단계 약을 써주는게 본다 듣는다 느낀다를 조절하는 거면 이제 3.5단계라는 거는 아이의 감각 상태가 중증 자폐는 벗어난 상태고 3.5단계는 감각 개선을 시키면서 인지, 응? 인지와 학습 능력 개선, 집중력 개선 이런 것들을 갖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상황에 대해서 정보 처리 속도나 능력이 커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핑퐁이 좀 훨씬 더 많아져요. 3.5단계에 쓰게 되면 이제 그래서 내가 3.5단계부터는 사실 아스퍼거 초반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지울 것 같고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애가 아직 그런 말까지 완전히 안 나오는데 감각이 개선됐고 정체고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3단계 계속 가야 될지 어떨지 고민하다가 3.5단계로 바꾸는 게 낫겠다 싶어서 바꿨더니 더 낫네요.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약을 바꿀 때마다 변화가 생겼어요. 애가 똘망해졌죠. 그러니까 애가 약간 3.5단계면 애가 더 이렇게 똘망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아스퍼거 애들한테 쓰는 처방을 쓰는데 이제 지우가 이런 거지. 옛날에는 그 표현은 미안하지만 엄마가 이제 이렇게 그 전에는 사람다워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고장난 게 고쳐지는 단계였거든요.
이제 그 아스퍼거라는 건 지금 얘가 사회적인 인지 발달기다라고 얘기했어요. 사회적 인지 발달기. 그러니까 사람하고 할 때 어떤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사회적 사회성이 이제 인지 발달로 이어져야 되는 시기라고. 이게 상적으로 하는 게 그걸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경험이 쌓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경험 쌓이는 게 중요한데, 난 삼천오단계 쓰면서 지금 애가 그 속도가 확 붙는 것 같아요. 학습 효율, 그러니까 사회적 인지 발달시킬 때 학습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좋아요. 뭐 그 병기 있잖아요. 이제 그 유아병기를 사셨거든요. 그거 사서 듣자마자 자기 앉아가지고 엄마 해줘래요. 그렇지. 뭐 해줘?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화장실 아시는 거 이거 하고 기억나가지고 엄마 이거 해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도 이러는 거 있죠. 이런 행동은 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지가 발달되는 느낌들이 있지. 예, 예. 그렇죠. 사회적 인지 발달하고 있는데. 아, 내가 나도 얘가 정체기가 있을 때 조금 우려하고 걱정도 했었는데, 지금 그 걱정 나도 좀 넘어서네. 지금 페이스를 유지하면 되게 더 좋고, 우리가 기대를 좀 더 크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좋네, 좋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아쉬운 거는 3.5 단계 쓰면 얘가 학습 능력이 되게 좋기 때문에 경험을 얼마나 많이 시켜주냐에 따라서 이후에 이제 치료 속도가 결정되는 거야. 지금같이 이제 영양제 쓰고 지금같이 한약 쓰고 식이요법 하고 이런 상태면 치유가 굉장히 좋은 인지학 상태를 유지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경험만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좀 어린이집을 좀 빨리 가야 되고 그게 3월달부터 간다구나? 예, 오늘 이제 그거 됐다고 전화 왔어요. 3월달부터 이제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권유를 주고 나면 3월 주면 좋은데 지금부터 주면 아마 3월달 가면 어린이집 활동 되게 잘할 거야. 왜냐면 달달이 좋아질 거니까. 그래서 그 전에라도 한번 커뮤니티나 뭐 유튜브나 이렇게 사람들 모집해서 지우가 또래 아이들 좀 말 좀 하는 애들하고 있잖아요. 같이 좀 이렇게 놀이를 할 수 있는 그 모임을 좀 만들어 보든지.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나무 짝치료를 이런 얘는 지금 센터 다니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늘리는 게 좋으니까. 짝 치료한다 다가가는 데 한번 제한적이야 그러지 말고 놀이터 있잖아 몇 개는 정해서 월요일 날 같이 놀 친구 화요일 날 같이 놀 친구 있잖아 짝 놀이 해줄 친구들을 구해봐. 예, 그래서 저 했어요. 그래? 이게 저 친구한테 부탁해서 또래 남자애거든요. 부탁해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한 주에 한두 번 만나서 같이 놀러가는 걸로. 시작했어? 예, 시작했어. 부탁해가지고. 그 일반 아이들이 그 애하고 좀 어떻게 관심 좀 되나? 저 이제 한 번 더 했거든요. 근데 같이 키즈 카페 좋아하는데 가서 같이 놀았는데 예전보다는 그렇게 막 거부하고 막 싫어하진 않았어요. 그냥 같이 다니는 걸 허락을 했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뭐냐면 속되게 말하면 간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몇 번 하면서 걔하고 상호작용 시작하는 거야. 상대방 엄마한테 관심 가지고. 이게 이제 오티즘이 있다. 자기한테 배려하는 사람한테. 네,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손도 잡고. 그런 걸 좀 몇 개 더 늘려봐. 더 늘려서 한두 명 정도 더 있잖아. 예, 예. 더 늘려놓으면 얘가, 얘가 훨씬 더 폭이 넓어질 거야. 좋네. 좋고, 그 과정으로 다른 애들 좀 많이 만난 다음에 3월달에 이렇게 하면 내년 지나면서 그래, 됐네, 됐고 오늘 3.5단계 악을 갖다가 이런 걸 알고 재처방 할 거예요. 재처방 할 거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고 중간에는 다음 달에는 그냥 뭐 전화만 해. 전화만 하고 영상 내가 보면 되겠다. 그래서 한 두 달 있다가 또 한번 미팅 한번 같이 인터뷰 하자고. 이거 하나 봐. 아야야야. 되게 궁금하구나.
지금 저번에 그런 어른한테는 자기 요구하라고 의사소통을 해놨는데 어른한테 굉장히 뭐라고 그건 하나도 없어요. 눈을 쳐다보고 불러매 옆에 떠나는 뻔뻔스럽게 이러면 저거야 저기 또래하고 경영만 더 듣는 그러면은 그 해요 그건 어느 거? 이제 갈 건데 그 역할놀이 갖다 인형 가지고 하는 역할놀이 좀 확장을 하고 이거 그냥 만져봐봐 되는 거 아니야 깨지니까 그냥 만져봐 얘 역할놀이 근데 놀이 있잖아요 그 퍼즐이나 이런 것도 좀 시키고 싶은데 굉장히 이제 자기 주장이라 해야 될까 자기 하고 싶은 것만 따로 안 하는 거 완전 외면해 버리는 거죠 그래? 이걸 강제적으로 끌고 가면 또 이제 막 스트레스 받아오고 학교는 굉장히 들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꼬꼬집이군요 이게 뭐야 그래 저 뭐 애들하고 그 경험을 갖다가 쌓는 공사 한번 봐보죠 그러면 아마 저기 애가 더 나아질 거야 똥꼬집 뿌리는 것도 뭐 어쨌든 저거에 훈육을 갖다가 혼내면서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훈육적인 것만 해야 돼 만져봐봐 이 비자 설명해줬지 설명해줬네 자기 주장 너무 강해요 이게 처방이 변경된 게 확실히 의미가 있는 거야 이제 진짜 말만 틀면 되겠다는 생각이 말은 TV인 거야 TV인 거야 TV인 거야 응? 응, 됐어